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나마 담배를 피는 게 찔려서 영양제를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죠. 뭐 담배 피지 않더라도 드시긴 하겠지만 이런 영양제는 드시면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, 민약사입니다. 일단 이 영상의 목적은 최대한 안 하시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피고 계신다면 어떤 약들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한번 보실까요? 바로 이거야. 일반 담배 같은 경우는 왜 해롭냐 하면은 니코틴 이외에도 타르부터 해가지고 과산화수소 블라블라블라블라 화학 물질이 한 몇천 가지가 넘어요. 그리고 발암 물질도 몇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후두암부터 해가지고 구강암, 뭐 암 질환들이 폐암까지 아주 확률이 높아지는 거가 되는 거고요. 액상형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니코틴 중독성 물질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이제 증기를 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아예 안 피는 게 제일 건강하겠죠. 금연하세요. 바로 이거 이야. 흡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 인체에 비타민C가 농도가 낮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비타민C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테고요. 뭐 기침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항산화 성분도 있고 하니까 비타민C는 좀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. 또 이제 항우울증약, 심혈관계약, 고혈압약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. 근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A, 뭐 베타카로틴, 비타민B6나 12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하는데 심지어는 뭐 루테인도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어요. 이제 이거는 이제 드실 경우에는 폐암의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담을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당근같이 이제 음식으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그 15개 이상을 피시는 분들을 중증 흡연자라고 하는데 식약처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 35세 여성분들 있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는 피임약은 드시면 안 된다.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심혈관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피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야. 왜 자꾸 이제 흡연이랑 그 영양제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,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다른 약이랑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중에서 이제 담배랑 또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게 카페인입니다. 커피 흡연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셨어요? 모르셨어요? 거의 모르시잖아요. 그 담배를 폈을 때 이제 카페인의 농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고함량 고카페인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거 인지하시고, 그리고 이 카페인이랑 성분이 약간 구조식이 비슷한 테오필린이라고 그 천식약에 많이 들어있어요. 예, 이런 약을 드실 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. 본인이 드시는 약이랑 이런 것들 상호작용 있는지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. 바로 이거 약! 그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연초담배든 다 니코틴이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이 니코틴이 다른 영양제나 약 성분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핀다고 해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.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래. 그런데 그거 아세요? 다른 담배에 비해서 수천 가지 이 화학물질이 없다 뿐이지 액상형도 니코틴이 들어있다는 사실, 액상형 전자담배를 통해서 이제 금연을 아예 하신다면 좋긴 하겠죠. 끊고 싶으시면 챔픽스가 또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금연 관련된 그 병원은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우르르 많이 뜨거든요. 내 집 앞에 금연 클리닉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면 이제 약국에서 그 약을 타게 되실 텐데요. 처음 일주일은 담배를 펴도 된다고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는 용량이 이제 1일부터 3일까지는 이제 0.5mg을 이제 아침에 하나씩 드신 다음에 4일부터 7일까지 그 0.5mg을 아침 저녁으로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1mg을 이제 드시게 되는 건데 그 일주일 동안 그 낮은 함량으로 시작했을 때 담배를 피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제 함량이 높아질수록 이제 담배를 피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딱 끊어 주셔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D-Day가 되는 거죠. 그 이제 부작용이 사실 토할 것 같고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하는데 이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드시는 게 이제 더 도움이 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들로 뭐가 있냐면 이제 생생한 꿈을 꾼다, 좀 우울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심하면 이제
자살을 하신 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시긴 하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상담이나 이런 걸 좀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. 담배를 아예 금연, 스탑하려면 이제 이 챔픽스를 드시면서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도 좀 받으세요. 이 입에 낀 그 탈이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제거해내고, 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요. 그 저녁 때 야식을 안 먹기 위해서 이제 일찍 양치질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. 새로운 마음가짐, 그다음에 의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여러분 금연하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바이바이.